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오늘은 오이와 그리고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같은 야채들로 야채 피클 만들어 볼게요. 자, 피클을 만들기 전에 우선 국물을 만들어야겠는데요. 국물을 좀 끓여야겠습니다. 자, 이게 500ml고요. 식초 반컵입니다. 설탕 종이컵 반컵이고요. 간으로는 이걸 그리고 이게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판매되는 건데요. 후추하고 여러 가지 씨앗들을 물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색깔만 내게요. 간장을 조금 넣을게요. 한두 스푼만 넣을게요. 그게 이제 이거를 불에다 올려서 끓여서 식혀 놓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식초물에다가 한 30분 담가놨다 이제 건졌거든요. 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질할게요. 오이를 잘라줄게요. 오이는 이쪽 끝부분이 좀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은 껍질을 조금 깎아주는 게 좋아요. 물론 드셔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파프리카는 조금씩만 쓸게요. 이만큼씩 색깔별로 피클 국물이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데 한몇분좀더 끓일게요. 이렇게 후추나 이런 데서 향 같은 게좀 올라와야 되니까 향에다가요 담아 놓을게요. 이런 거는 조금씩 자주 해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래 보관하면 오이 같은 것도 좀 물러지고 좀 좋지 않거든요. 한입 크기로 좀 썰어서 넣고요. 자, 이게 소스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 불을 좀 낮춰가지고 조금 한 3분만 더 끓일게요. 이게 좀 향이 좀 올라오면 좋으니까요. 자, 이제 한 3분 끓였으면 이제 이걸 식혀줄게요. 식히고 나서 국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끓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혔거든요. 식히는 과정에서 이제 향이 많이 우러났겠죠. 안에는 겨자씨도 있고 후추도 있고 정향도 있고 올리브 있죠. 올리브 잎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한 스푼이 이렇게 불어서 이만큼 된 겁니다. 이제 부어 볼게요. 500ml 물 하니까 여기에 1리터짜리 통이거든요. 야채 넣고 하니까 여기 딱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하루만 지나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브로콜리하고 파프리카 색깔은 빨리 예쁜 색이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먼저 건져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자, 생활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고무장갑 이거 쓰시다가 빵구 나서 이거 못 쓰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미리 아까 잘랐어요. 자르는 거 영상 찍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 시점에서 가위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거는 끝부분인데, 이거 알죠? 동그랗게 말린. 이게 가장 단단해요. 이거는 진짜 작은 장독도 이렇게 씌워도 될 만큼 좋고요. 요거는 손가락에서 붙어있던 걸 제가 잘랐는데, 요거는 이렇게 작은 벤다가 이렇게 묶기 어중간한 비닐봉지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작은 밴드로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일하다가 또 머리가 긁어치면 이걸로 해서 머리 묶어도 이거 풀면은 머리 안 땡기고 잘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이시죠? 케이크 같은 거 붙이면 이런 거 봉지 집게도 있지만 이거 한번 쓰시고 나면
봉지 집게 손이 잘 안 가고 여기에 손이 더 자주 갑니다.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밀가루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저도 이거 어디서 배운 거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